이거는 저쪽에 놔주시고요. 책상은 저쪽에 놔주시고요. 아, 힘들어. 드디어 대충 정리 끝났다. 뭐 빼먹은 거 없겠지? 아, 맞다. 집 앞에 자전거 까먹고 놓고 왔다. 아, 다시 가야 되네. 귀찮게. 좀 꼼꼼하게 챙길걸. 아, 이사해야 되는데 이사업체 어디로 해야 되지? 아, 맞다. 예전에 이사했었을 때 되게 친절하고 잘해주셨는데. 연락처 어디에 저장해놨을 텐데. 아, 찾았다. 역시 저장해놓길 잘했어. 은근히 할 게 없네. 모르는 사람들이라 좀 뻘쭘하기도 하고 어디 나가 있을 수도 없고 물건은 꼼꼼하게 챙기고 있겠지. 어디 보자. 비용은 여기가 제일 저렴한데 평점이 별로고, 여기는 좀 비싼데 평점이 좋네. 여기로 할까? 아니야, 좀만 더 찾아보자. 이건 가져가야 되고 이건 버려야겠다. 이것도 버려야 되고 이건 애매한데 별로 안 쓸 것 같으니까 그냥 버리자. 버릴 게 왜 이렇게 많지? 이거 난 입은 지 3년 정도 됐는데 버려야 되나? 그래도 이거 대학교 다닐 때 많이 입었었는데 들고 가면 언젠가 잊지 않을까? 짐이 왜 이렇게 많지? 이거 책상 어디다 놔드릴까요? 어, 그게 잠시만요. 창문 쪽에 놔야 되나? 여름에 덥지 않을까? 아, 근데 창문 쪽에 놔야 공간 활용이 괜찮은데, 아닌가? 이사 비용 전부 계산해서 이 정도 나오는데 어떠신가요? 제가 짐이 많이 없는데 조만 깎아주시면 안 돼요? 아니면 뭐 어쩔 수 없고요, 크크. 정리 잘 부탁드릴게요. 전 잠깐 나갔다 올게요. 편의점이 근처에 있었네. 개꿀. 얘들아, 나 이번에 이사하는데 와서 도와줘라. 짜장면도 사줌. 짐 얼마 없어. 완전 개꿀이라니까. 이사 끝나면 집들이 파티해서 크게 쏠게. 응, 도와주는 거다. 날씨도 더운데 고생하시네요. 이거 마시고 하세요. 또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. 아,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. 그냥 보고 있기도 지루하고. PC방이나 갔다 와야겠다. 잠깐 어디 좀 갔다 올게요. 끝나면 연락 주세요. 일하시는데 구경만 하는 건 좀 불편하네. 나도 좀 거들어야겠다. 이사하는 도중에 물건을 빠뜨리거나 하진 않겠지. 혹시 모르니까 보고 있어야지. 수고하셨어요. 덕분에 진짜 깔끔하고 빠르게 이사 잘했습니다. 원래 비용보다 조금 더 드렸어요.